반갑습니다. 가성철입니다. 따스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혼자인 시간들도 늘어가고 둘이라 못했던 늦은 밤 술 한 잔 편하게 친구도 만나는 데나 어제와 다른 하루들 멀어진 그날들이 널 부르고 있어 날이 오면 행복할 텐데 그대가 머물던 자리가 잊혀지질 않아 안녕하세요. 황치열의 두 번째 미니 앨범 Be Myself 오늘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황철입니다. 네. 아, 치열 씨. 네. 사랑이 돌아오면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네네. 여러분, 황치열이 돌아왔습니다. 아, 컴백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0개월 만에 이렇게 앨범 네, 내신 건데요. 만에.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네, 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네. 오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려주시죠. 네, 10개월 만에 돌아온, 10개월 만에 컴백한 가수 황치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아,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오늘 제가 뒤에서 무대를 준비하면서 V앱 라이브를 키고 있었어요. 오늘 네네네. 이 함께하는 시간 여기 현장 분위기도 뜨겁지만 지금 V앱 라이브로 함께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하트 수가 3천만이 넘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아, 얼마나 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그 마음 잘 알죠. 네, 아쉽게도 조금 이 자리는 100분 정도밖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네. 오시는 분들 굉장히 치열하게 오셨다면서요, 치열 씨. 네. 하, 정말 네. 가수 이름도 황치열인데 네. 네. 저희 팬분들도 정말 치열하게.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 자리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해외에서도 네. 많은 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네. 해외 팬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하, 네, 저희 해외에 계시는 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10개월 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 마이셀프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치열 씨, 네. 해외 분들이라 네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중국어로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텐 come back here. 중국어로? Very happy. 네. 네, 중국어로. 네, 중국어로. 四月等我，谢谢你们。 特别特别感谢你，我的新专辑，真的爱的，你们的爱的新专辑。 짠지가 뭐예요, 신짠지? 신짠지라고 새 앨범 네, 아하, 예. 말씀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이 담긴 네. 네, 새 앨범이다. 아, 이렇게 씁니다. 아, 네, 아, 네. 역시 중국어도 너무 잘하시죠. 님은 쯔츠니. 네, 아, 정말 여기 중국 분들도 와 계세요? 중국 분들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황치열 씨의 네. 두 번째 두 번째 미니 앨범 오늘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오랜만에 컴백하신 거니까 소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작년에 비 올디널리라는 앨범이 한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앨범이 나오기까지. 네. 근데 비 마이셀프는 또 10개월이 걸렸어요. 네. 아. 네. 또 그 와중에 또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대기실 MC로서 또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네. 더 유닛이라는 또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러 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 와중에도 정말 차곡차곡 곡 하나씩 써가지고 Be Myself라고 또 예쁘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정말 바쁘신 와중에 차곡차곡 글을 그 곡을 썼다고 하셨는데 조금 네. 전에 들려주셨던 곡은 작곡 작사에 모두 참여하셨더라고요. 총 7곡 중에 이제 한 4곡 정도 네. 네, 참여를 했고요. 원래 좀 더 많이 저의 색깔과 음색 그리고 뭔가 저의 그런 여러분들의 향한 사랑의 뉘앙스를 많이 담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좀 넉넉치 않아서 4곡밖에 참여를 못했어요. 네. 4곡밖에라고 하니까 굉장히 네. 소박하게 들리네요. 네. 그래도 정말 그 네 곡 모두 뭐 그 외의 곡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네. 별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멋진 곡들. 앞에 보이시잖아요. 예. 네. 아유 눈부셔라. 저희 예. 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앨범 타이틀이 Be Myself예요. 네, Be Myself. 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Be Myself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신이 되다. 이게 곧 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네. 사실. 저의 그런 음악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첫 번째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저만의 그런 색깔 그리고 또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좀 더 담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저의 음악적인 색깔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네, 그 앨범 제목에도 담겨있지만 가장 황치열다운, 황치열스러운 그렇습니다. 곡들이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앨범을 위해서 특별히 뭐 신경 쓴 게 있을까요? 이번 앨범은 사실 작년 앨범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앨범은 뭔가 일상 속에서의 황치열의 모습 그리고 네. 그런 음악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다면은 이번 앨범은 뭔가 좀 조금 더 담백하고 좀 창법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서 앨범에서 좀 뭔가 완성도를 높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에 맞는 옷을 만드는 게 가장 가수로서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한테 꼭 맞는 맞춤 슈트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담백하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여기 앞에 보니까 어머니 또래의 팬들도 오셨는데 네, 네. 사실 아유, 네. 요리에서도 담백한 맛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일 그쵸? 어렵죠. 요리 네. 중에서. 그렇죠. 적당히 넣으라 그래도 적당히 넣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네. 적당히 넣으라 했다 많이 넣었다고 네. 그 적당히가 도대체 뭔지. 네. 네. 근데 정말 담백하다는 표현 그대로 정말 적당하게 황치열다운 색깔들을 그대로 섞어서 만든 앨범이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들어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 팬들에게 정말 오늘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매 앨범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계신데요. 오늘 황치열 씨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자, 첫 번째 준비한 코너 보여주시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뽀롱 네. 뭐 빠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뽀롱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황철 씨가 워낙에 감미로운 목소리이기 때문에 빠밤 이런 강렬한 것보다는 부드럽게 네. 아 그런가요? 뾰로롱 이런 거 괜찮죠 여러분? 저는 네. 저는 제 목소리가 네. 감미롭다는 얘기를 감미롭다.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왜 항상 그러죠? 뭔가 좀 거칠고 호소력 있고 몰입도가 있는 그런 목소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네. 황치열 씨의 팬으로서 감히 평가를 하자면 임재범 씨의 네. 고해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럼요. 네. 임재범 씨의 거친 느낌과는 굉장히 다른 거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뭐 감미로운 좀... 거침이랄까요? 그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감미로운 거침 좀 감미로운 거침 굉장히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네. 감미로우면서도 거친 상남자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입니다. Be Myself, 치열의 위시리스트 부제가 있어요. 위시리스트. 네, 네. 치열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오늘의 부제입니다. 자, 2018년에 그 황치열 씨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 한번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뭐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평소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치열 씨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관심사가 생기면 꾸준히 이제 시간이 없더라도 좀 계속 찾아봐요. 그리고 머릿속에 좀 남겨놓는 상태고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좀 캡처를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네. 네. 정보 검색을 많이 하신다. 정말 많이 해요. 뭐 당장 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정말 차곡차곡 모아두는 편인가 보죠. 심지어 나중에 네. 가구 색깔을 이걸로 해야지 아니면 마루 바닥을 이걸로 해야지까지. 궁금한데 무슨 색깔이에요? 전 아이보리. 아이보리. 네. 오. 굉장히 깔끔하고 네. 뭔가 뭐랄까 뽀샤시한 느낌 좋아하시나 봐요. 점점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뭐 까맣고 뭐 어떻게 심플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요새 왜 이렇게 아이보리가 눈에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잖아요. 이게 너무 예뻐 보여요. 이거 괜찮아요? 티셔츠가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죠? 브라우스. 방금 하려고 했어요. 네. 브라우스가 너무 색깔이 네. 예뻐 보여요. 시스루로 이렇게 리본까지 달고 오늘 황치열 씨 만나러 왔는데 네네. 네 괜찮아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일단 궁금하니까 위시리스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Be Myself 치열의 위시리스트 첫 번째. 네. 와, 라디오 DJ.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네, 강추 나왔습니다. 네. 네. 거친 감미로움 좋죠. 얘기했잖아요. 거친 네. 것만으로는 라디오 DJ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사실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네. 제가 지금 밤 황치 10시에 네. 10시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V앱 그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네. 황치 10시 네. 그러면 10시 밤 10시에 하는 거예요? 밤 10시에 하는 밤 황치 10시예요. 오 그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V앱을 통해서 저희 V앱을 통해서 들으실 네. 수 있는데 듣고 계세요 여러분? 네. 화면은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껌껌하게 돼 있고 목소리만 오직 나오거든요. 왜요? 네. 화면도 켜주세요. 저번에 한번 켰어요. 네. 네네. 저번에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한번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처음에 그냥 팬분들이랑 뭔가 소통을 좀 다양하게 해보자 하고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리고 사실 그런 팬분들도 계셨어요. 약간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10시에 잘 시간이 아닌데 네 목소리 들으니까 잠이 올 것만 같다. 나는 굉장히 그 우중충한 목소리가
나의 수명 욕구를 자극시킨다. 아하. 아닌가요? 그 친구는 네. 예,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그게 네. 아니고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하는 네네. 부드러운 목소리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라디오 진행을 할 때는 네. 약간 이런 톤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톤으로. 뭐 네. 지금은 사실 그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거지만 앞으로 뭐 공중파라던가 채널을 통해서 DJ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만약에 뭐 시켜주신다면은 뭐 네. 감사하게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일단 한번 해보니까 재밌어서 네. 저희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의 그런 장으로서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하는 그 V앱을 통한 라디오는 보통 라디오는 음악도 틀고 뭐 사연으로 꾸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 라디오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거기 뭐 댓글 보면서 토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음악은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라이브를 하세요 거기서? 아니 거기서 이제 장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믹서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는 소리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살짝 여러분들 보이시진 않겠지만 지금서 굉장히 네, 정밀하게 소리를 줄였다가 노래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오, 네. 디테일하게. 네, 그리고 이제 댓글 보면서 같이 소통하고. 네. 네. 팬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한동안 10시가 팬들에겐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혹여나 저는 이제 주무시기 전에 네. 괜히 또 시간을 뺏는 게 아닌가.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또 가족분들과 함께 또 10시가 드라마. 안 본대요, 안 본대요.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딨어요? 황치열 씨 들어야지, 그렇죠? 10시에 딱 재밌는 드라마 하기가 네.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네. 그 소중한 시간을 뺏지 않나. 아유, 별 말씀을 걱정이 좀 돼서.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겐 10시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어릴 때 엄마가 꼭 10시 전엔 자야 돼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뭐 10시라는 의미가 이제 새롭게 황치열 씨로 인해서 새롭게 네. 재조명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정말 이 목소리 듣고 편안해져서 잠을 잘 수 있다면 저희 애기 재울 때 한번 틀어놔야겠구나. 앉아요, 앉아요. 너무 앉아서. 이게 저희 누나가 네. 이제 애를 뵀을 때, 조카를 뵀을 때, 임신했을 때, 때. 네. 굉장히 원초적인 표현을 하시네요. 임신 중에. 애를 뵀을 때, 네. 네, 임신 중에, 네, 네. 애가 있을 때, 이제 애가 자라고 있을 때, 네, 잉태했을 때, 네, 잉태했을 네. 때, 네. 제 앨범으로 이렇게 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태교를. 아이가 설찬이 똑똑합니다. 네, 뭐 지금 임신한 분들 있다면은 황치열 씨의 두 번째 미니 앨범 Be Myself를 통해서 태교하시면 정말 좋은 예쁜 아이가 나올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말 길게 하면 안 돼요. 뒤에 남은 시간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일단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치열의 위시리스트 휴양지 여행 가기. 오, 네. 같이 가요. 사실 제가 휴양지는 많이 네. 갔어요. 네. 많이 가지만은 이제 일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마음대로 이렇게 놀지는 못해요. 네. 뭐 자유롭게 뭐 관광을 다닌다거나 뭐 보러 다닌다거나 하지는 못해서. 팬들이 많이 알아보셔서 그런가요? 해외에서도? 그것보다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날에 공연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돼서. 아, 공연 때문에 가는 네. 여행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1순위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잘 해야 되니까 네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제가 한 번도 뭐 발리라던가 뭐 세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그냥 분들이 진짜 휴양지. 많은 분들이 가는 휴양지. 네. 먹잠 여행 하는데 먹고 네네. 자고 먹고 자고. 많은 저기 우리 네. 뭐 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댄스 팀 네. 같이 이렇게 홍콩에서였나 행사를 하고 네. 그 친구들은 같이 안 들어오고 바로 그 다낭인가 베트남에 거기 가더라고요. 네. 휴양하러. 너무 부러웠어요. 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제가 휴양지를 못 가봐서. 그랬군요. 꼭 시간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휴양지 가고 싶다는 휴양지. 그 위시리스트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멍 때리고 싶다 이런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양지에서 진짜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저는 사실 네. 아나운서님들은 다 이렇게. 네. 이렇게 무슨 그냥 파슬리 같은 거 하나 드시고 네. 이렇게 배추만 드시고 네. 햄버거도 이렇게 썰어 네. 먹고 되게, 네. 되게 고운 말 쓰시는데 멍이는 네. 아니 근데 느낌 딱 오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인간적이고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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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치열 씨랑 함께 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아, 네. 네. 괜찮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 맞는 네. 것 같아요. 진짜 내일의 일을 걱정 안 하고 멍 때린다라는 네. 말 그 말 굉장히 예.
맞아요. 그런 유시. 그만큼 정말 바쁘게 치열하게 달려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 특별히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햇빛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옥탑을 계속 살았었나? 그런데 네. 햇빛 받는 걸 좋아해서 좀 그냥 수영장 아니면 바닷가 있는 데서 이제 그냥 땡볕에 누워 있고 싶어요. 오. 그래서 약간 그 얘기를 또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이 세부가 그렇게 좋다. 뭐, 이런 무슨 보라카이죠? 보라카이. 네. 아, 거의 폐쇄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요? 거기 지금 너무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1년인가 폐쇄한다고 하는데 보라카이 말고 딴 데 가야겠네요. 제가 항상 뭘 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네. 재활아, 그럴 때가 아니야.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해야 되겠네요. 네. 보라카이는 아, 잠시. 네. 저는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치열 씨랑 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곳이 있어요. 네, 스위스? 아니, 네. 스위스 어울려요? 퓨어한 느낌? 아, 그렇죠. 아이보리 느낌? 네. 스위스도 좋은데 네. 그 크로아티아 자다르라는 곳이 있어요. 아. 거기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예쁜가요? 예쁘기도 하고 거기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데 바다 오르간이라고 있어요. 아. 계단에 이렇게 구멍 뚫어놔서 네. 바닷바람 소리가 나면은 아, 오르간 맞아요. 소리 나는 것처럼. 아. 그래서 거기서 정말 굉장히 좁은 작은 곳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떡볶이 느낌 나는 파스타 먹으면서 네, 네. 정말 이렇게 쉴 수 있는 조용한 아. 곳이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네 꼭 가보시죠.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어요. 네, 문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열 씨가 그렇습니다. 네. 자, 치열 씨가 뭘 하고 싶은지 또 궁금하시죠? 세 번째 위시리스트입니다. 자, 세계 소극장 투어 공연 하기. 네. 아, 왜 소극장이죠? 이제 큰 데는 사실 이제 저희 그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친구들 이제 뭐 엑소 이런 친구들이 네. 큰 극장에서 하고 저는 이제. 작게 옆에서 이렇게 소극장 투어를 해보고 싶어요. 겸손의 마음도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소극장의 느낌 뭔가 아늑한 그 느낌이 좋으신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큰 공연장도 굉장히 좋지만은 네. 이렇게 가까이서 소통을 하고 정말 라이브로 뭔가 함께 소통 뭔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소극장 투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여기에 저는 소극장 투어 앞에 붙은 세계라는 월드 투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아, 그렇죠. 정말 그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재작년에 네. 이제 여러 공연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그때 느낀 게 갈 때마다 그곳의 문화 그리고 거기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수 그리고 그런 분위기 또 그곳에 계시는 팬분들과의 무슨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 뭐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치열 씨가 진짜 하고 싶은 위시리스트 세 개를 봤는데 그리고 하나 예. 더 해도 될까요? 또 있어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이제 위시리스트가 있어요. 잠깐만 네. 연애, 결혼 이런 거면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 네. 뭐예요? 농담이에요. 네. 이 앨범을 매일 듣는 노래 네. 그리고 Be Myself 그리고 저를 항상 챙겨주고 네. 옆에서 도와주는 저희 가족 스탭 네. 여러분들 네. 너무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그 친구들의 그런 행복과 건강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팬님들의 네. 건강과 그리고 행복 그런 행복 지수가 네. 뭐가 뭐 소유가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더 더해져서 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함께하는 팬들을 치열 씨는 항상 팬님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뭐 행복을 빌어주셨지만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이렇게 보지만 진짜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행복을 조금 더 제가 네.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네. 자, 다음 준비한 무대 뭔가요? 이 노래는 이제 좀 슬픈 노래지만 네. 좀 그 헤어진 여자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슬픈 발라드입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감미로운 곡이거든요. 네. 자, 우리 치열 씨의 모든 위시리스트가 다 이루어져서 네. 정말 치열 씨도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이 곡 청해 듣겠습니다. 네. 행복해야 감사합니다. 해. 여러분 네. 박수로 청해 듣겠죠? 어쩌다 나를 아는 누굴 만나도 실수라도 내 얘기에 울지 마. 안 좋은 기억들만 네 가슴에 품고서 난 남김없이 날 잊어야
가득하는 햇빛에 눈이 멀었나 봐. 싫어하던 커피도 좋아지나 봐. 기나긴 내 하루에 위로가 돼서 얼어붙은 내 맘도 설레이나 봐. 내 사랑은 이제 피어나 바람에 실려 날아가서 별이 되어 저기 떠 있어.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생각나. 해야 해 이어서 별 그대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로만 보셨는데 잠시 후에 직접 무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마 황치열 씨가 뒤에서 놀랄 것 같아요. 왜 중간에 소리를 지르셨지? 중간에 소리 지르고 스스로 막 웃으시고
아무튼 뭐 이 앨범과 관련해서 또 뮤직비디오와 관련해서 치열 씨와 나누고 싶은 얘기 더 많거든요. 한번 모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치열 씨 나와주세요. 네, 앉으시죠. 네. 제 네. 예상대로입니다. 네, 그래요. 분명히 뮤직비디오가 이제 나오게 됐을 때 네. 소리 지르는 파트가 두 군데 있을 것이다. 어디였는지 아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꽃에서 이렇게 네,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요. 키스신과 그 계단에서 이렇게 그 여주인공을 네네. 이렇게 앉는 모습이었죠. 아, 네. 그리고 왜 웃으신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나서 민망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따뜻하고 진지한 뮤직비디오인데 네. 와는 여기서 나왔다 네네네. 예상했던 바다 했는데 갑자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내 얼굴이 뭔가 나왔었나 이렇게 뭐 네. 묻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표정이 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키스씬 하면서 제가요? 저는 정말 팬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네. 뮤직비디오를 질투난대요. 어떻게 발라던데?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뭐 팬으로서 제안을 하자면 다음 뮤직비디오 때는 팬을 네. 한번 출연시켜 주시는 것도 그것도 너무 좋죠.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죠. 근데 네. 그 한 분이 이제 출연하게 된다면은 더 질투를 하지 않으실까? 출연하고 싶은 분. 네. 아유 예. 막상 또 손을 들라고 하니까 네. 진짜 출연할까봐. 아니 진짜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은 네. 굉장히 반가운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뮤직비디오에. 아 저희들의 대부님이시죠. 네. 김용건 선생님이 이제 특별 출연 해주셨어요. 네. 처음에 저희가 뮤직비디오 회의를 하면서 아 별그대는 정말 멋진 노진사가 나와주셔서 네. 뭔가 화면을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딱 떠오르신 분이 딱 김용건 선생님이었는데 네. 조심스럽게 또 부탁을 드렸죠. 근데 네. 너무 흔쾌히 치열이 일이라면 내가 도와줘야지 해서 네. 촬영장에서 정말 열연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의 퀄리티가 확 높아졌고요. 네. 연기하는 치열 씨의 모습도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네. 겸업하라고요? 아 진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치열 씨. 연기를요? 네. 저는 사실 그 저희 팀끼리 네. 이제 타임테이블 짜면서 이렇게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난 정말 전문 배우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근데 갑자기 저희 팀장들이 직접 해라. 팬분들이 형이 나와야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네. 말 한마디 한 거거든요. 오, 네. 네. 제가 시나리오는 사실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인터뷰에서 봤지만 황치열 씨는 팬들이 원하면 모든 걸 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서 열연을 보여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궁금한 거, 아, 저 여자분 누구지? 네, 저렇게 예쁜 여자분 누구예요? 저분은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찍을 때 약간 신인 분들과 함께 해요. 네. 네. 근데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이에요? 네. 오. 중국 배우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디션을 보진 않았는데 감독님께서 네. 너무 연기도 잘하고 그림이랑 너무 잘 맞는다라고 해서 저는 모르고. 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아도 괜찮아요. 네. 네. 그때 촬영장 가서 만났습니다. 네. 네.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네. 많이 어색했는데 그래도 이제 서툰 중국말과 한국말 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네.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촬영하시면서?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친구랑 기억에 남았던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계단에 오르는 업고 제가 이렇게 계단을 네. 오르는 신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말 연기를 잘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이니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장면은 네. 한 번 찍었거든요. 오. 한 번에 오케이 됐어요. 오. 네. 그래서
네.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과 저를 위해서 저희 팬분들이 네. 정말 황제 식단을 해주셨어요. 아, 도시락을 보내주셨어요? 도시락이 아니라 예. 삼계탕을 어머 진짜요? 삼계탕을 해주셨어요. 밥차 있잖아요. 네네. 밥차가 왔는데 갑자기 밥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갑자기 턱 담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오빠 몸보신 시켜야 된다고. 스태프분들이 네. 자기가 수많은 촬영장을 가봤지만 이렇게 네. 황제의 밥차가 나온 거는 처음이다. 네. 그래서 정말 황철 팬들 최고라고. 야, 박수 한번 스스로에게 보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니 오늘 쇼케이스 준비하면서도 팬분들이 도시락을 엄청 훌륭한 도시락, 연근밥 이런 거 챙겨주셨더라고요. 네, 난리 났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네. 그거 먹고 지금 힘이 좋아져가지고 네, 일 더 할 거 없냐며 네, 아 너무 행복하실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역시 우리 팬분들이 최고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또 잘 먹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고마운 팬분들을 위해서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텐데 네.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다음 코너 네. 보여주세요. 네, Be Myself 키워드. 아, 키워드. 네, 키워드 네. 토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키워드에 해당되는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You are my star. 아, You are my star. 팬들의 스타는 황치열 씨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황치열 씨의 스타는 누군가요? 아, 제가 예전 어렸을 때 네. 저의 스타. 제가 최근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네. 네 조용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예. 불후의 명곡에서 보신 거죠. 그렇죠. 네. 불후의 명곡의 전설로 나와주셨는데 네. 제가 부모님도 다 좋아하시고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저의 목소리랑은 완전 반대잖아요. 바람처럼 뭔가 정말 그 땅땅한 네. 그 소리 네. 기도하는 이 소리 그래서 네. 그런 바로 아 역시 기도하는 하면 그 뒤에 바로 오빠거든요. 아 그렇죠. 오빠 부대 원조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음악의 교과서 정말 만능 음악인 네. 가왕 조용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네. 정말 아 꿈에도 그리던 셀카를 정말 용기 낸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무대에 계시는데 선생님 제가 무슨 그런 용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멀리서 지켜보다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셀카 한 장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니까 네. 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중간중간 모창 성대모사 막 난리 났어요. 네, 네. 잘하죠. 조용필 선생님 너무 많이 따라했어요 사실. 예. 네. 그만큼 좋아했군요. 네. 아니 최근에 SNS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그 셀카를. 네. 해시태그 달았어요 나는 성덕. 네, 네. 성덕했습니다. 아 예, 네. 아, 너무 행복하셨겠어요.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치열 씨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참 팬으로서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게 정말 그게 기적이에요. 네. 그 기적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벌 앞에 또 화면 또 휴대폰으로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네. 분들입니다. 네. 아, 저희 감사합니다. 팬님들이죠.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누군가는 우리 황치열 씨를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희망과 도전을 또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네. 황치열 씨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키워드도 기대가 되시죠? 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랑이 다시 돌아오면. 사랑이 다시 돌아오면. 네, 뭐 여러분 좀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7개의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이게 사실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트랙 리스트예요. 네, 맞아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들려드렸던 곡이 바로 사랑이 돌아오면인데 네. 자, 자작곡이잖아요, 이 곡이. 네, 자작곡이고 네. 저희 그 오래 함께했던 그런 작곡가 동생과 함께 네. 노래를 작업을 했는데 네. 하, 이 노래를 쓸 때 옥탑에서 썼어요. 옥탑에서? 예, 제가 네. 예전에 살던 그 옥탑방에서 네. 썼는데 이거를 쓰다가 또 잘 안 나와서 수정을 해야겠다. 굉장히 수정을 많이 고친
그런 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 처음에 딱 쓰면서도 아 영감이 너무 안 떠올라서 네. 영화를 틀고 녹음으로 해놓고 네. 아 이런 상황에 이런 마음, 남자의 마음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이 가지고 그런 멜로디가 나올까 하고 접목을 시켜서 만든 노래예요. 보통 네. 진짜 영감을 영화에서 받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그럼, 이제 다양하게 예. 경험을 못 해보니까 네 사랑에 관한 한? 네, 뭐 그런 사랑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네. 인생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부모님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다 할 수 습득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간접적인 경험으로 남아 네. 이렇게 써보는 거죠. 네. 네. 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묵음으로 해놓고 그 어떤 음원이나 뭐 이런 것 악상을 떠올리는 치열 씨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네. 그 지금 말로 하면 굉장히 분위기 네. 있잖아요. 이제 네. 영화 틀어놓고 네. 묵음 해놓고 제 작업 화면이 세 개거든요, 총. 네. 엄청 큰 TV를 위에다 붙여놓고 묵음해놓고 피아노를 이렇게 찍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는 제 세계가 있으니까 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 이게 너무 좋아. 네. 막 피아노를 치는데 혹여나 다른 저의 지인이 본다 그러면 쟤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막 혼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작업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 게 각 영화마다 OST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묵음으로 해놓고 만든 치열 씨만의 OST가 또 생기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 진짜 묶어서 또 네. 소개해 주셔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네. 제가 또 영화를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네. 그 아유. 영화에 맞는 OST. 좋습니다. 기대를 또 해보고요. 다음 키워드 함께 볼까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행복해야 해. 네, 이것도 트랙리스트에 있는. 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인데요. 네네. 조금 슬픈 곡이긴 했지만 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치열 씨 소확행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잠시만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가 화가 나서 행복하다? 아닌데? 저 이렇게 줄임말을 잘 몰라요. 뻑카충. 예? 뻑카충. 버스 카드? 버스 카드 충전기. 예. 네. 맞나요? 맞아요. 충전. 버스 카드 충전. 네, 쫄쫄랄라. 네? 쫄쫄랄라. 뭐 룰루랄라 같은 건가요? 쫄면 두 개, 라면 두 개. 네. 자, 소확행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행복이 사실 뭔가 거창하고 거대할 필요가 그쵸, 없다는 그쵸. 건데 네네. 이를테면 저한테 소확행은 그런 거예요. 오늘 치열 씨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떡볶이 잠깐 먹은 거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네, 맛있게 맞아요. 드셨어요? 네. 그런 게 바로 소확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치열 씨에게 소확행은 뭘까요? 소박한 행복이라 저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차 마시면서 네. 그냥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멍 때리고 있을 때 네. 아, 전반적으로 네. 멍 때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네. 오늘 하루의 일과라든가 다음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니까 저는 약간 그런 정리를 좀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네. 정리를 해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일기도 쓰세요? 네. 일기는 쓰지 않습니다. 네. 일기 옛날에 썼는데 네. 그게 이제 한번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이고야. 이사하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잊어버렸어요. 원래 다이어리를 썼거든요. 영수증 다 붙여놓고 네. 네. 한번 이사하면서 또 없어져가지고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주순 사람 너무 득템이겠어요. 네. 득템은 뭔지 아세요? 알죠. 자. 제가 그 정도로 네. 네. 요즘 자, 사람입니다 저도. 네네. 네. 아 우리 요즘 사람 황철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다음 키워드 함께 보죠. 네 번째 키워드예요. 돌아올 거야. 아 돌아올 거야. 네. 뭐 사실 뭐 사랑하는 사람 돌아오는 거 이렇게 컴백해서 돌아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사실 돌아가고 싶은 마음 많이 드는 과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죠. 네. 타임머신 타고 딱 하루 어느 순간으로 간다면 채호 씨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그러면 한 10여 년 전이네요? 네, 네. 13년 전인데 네. 14년 전이네요. 네. 그때 왜요? 사실 딱 들었을 때는 그때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13년 전이네요. 정확하게 24살 때 제가 올라왔거든요. 네네. 9월 24일에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올 때 굉장히 그 뭐랄까요? 내가 정말 여기서 나의 황철이 뭔지 보여주겠다. 정말 야 구미 남자 황철 그냥 올라왔어. 그냥 그 원빈 아저씨의 원빈님의 대사죠. 네. 금리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상상하라고 올라왔어요 사실.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네. 근데 네. 하,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너무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막상 몸으로 부딪히고 나서 현실에 이제 어려움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러브레터에 나왔을 때. 네, 윤도현의 러브레터. 네네네. 그때. 그게 2007년이었죠? 네, 2007년인데. 네. 왜 그렇게 핑크 옷 같은 거? 이제 약간 머리도 좀 자르고 치워라. 나 헤어스타일은 조금 안타까웠어요. 네. 네. 누가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약간 삐죽삐죽 까치처럼. 그리고 네. 그때 당시 또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아, 말랐더라고요. 네, 그때가 거식증에 걸리고 어머나. 스트레스성에 심각하게 좀 그게 있어서 네. 이틀에 한 끼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좀 지금처럼만 해. 후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네. 치열이답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단 머리랑 그 옷이랑 핑크 네. 그 당시 메이크업이 그렇게 네. 이렇게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잘 꾸며주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진짜 그때도 사실은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지금이 훨씬 어려 보이긴 해요. 10년 전인데. 아, 근데 그만큼 정말 근데 너무나 정말 멋져진 정말 신기한 게 네. 다른 연예인분들도 여러분들 네. 공감하실 거예요. 다른 연예인분들 활동했을 때 옛날 활동했던 사진 딱 올라오면 네. 오히려 지금이 더 네, 어려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도요 10년 전에 입사했는데 입사 사진 보면은 네. 아우 네 너무 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사진이 나와가지고 네 고3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공감하시죠? 살도 제일 많이 찌고 제가 그러니까. 운동을 한창 할 때라서 자세가 네. 약간 이제 이런 자세로 그것도 의자가 아닌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돌이요? 돌 위에 아하 예, 네, 꼬마 장군 마냥 네. 네. 근데 뭐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네. 이렇게 멋진 치어씨를 만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때 치어리에게 가서 조금 더 힘을 내라 토닥이고 네. 싶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네. 저는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더 유닛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네. 희망이 있어서 달린 게 아니라 달리다 보니까 희망이 있었다. 네, 정말 치얼 씨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았고 많은 네. 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얘기였어요. 예, 네, 전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얘기인 것 같아서 네, 네.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집니다. 자, 계속해서 키워드 토크 나눠볼게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재밌죠, 여러분? 네. 네, 다섯 번째 키워드예요. 플라워. 플라워 말 그대로 꽃. 인데요. 네. 황치열 씨를 글쎄요 남자분이긴 하지만 꽃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까요? 저는 제 탄생화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네. 제가 탄생했는 시기에 맞는 그 탄생화가 있대요. 저는 탄생화가 라벤더. 라벤더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향기가 너무 좋더라. 아, 제가 머리맡에도 항상 두는 게 라벤더 향인데 맞아요. 제가 크로아티아 좋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크로아티아가 라벤더의 주 생산지예요. 아 정말요? 네.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가셔야겠다. 네. 어쩐지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라벤더 향 아시죠? 굉장히 은은하고 그럼요. 이제 네. 유연제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아, 네? 페브리즈 특정 상표는 아 혹시 모르죠. 그 바로 광고 모델로 기용이 될지도. 네. 그렇다면 저희 팬님 덕분입니다. 네. 향기 나는 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벤더 향이에요. 자, 황시열 씨 팬분들도 와 있잖아요.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 팬분들을 네.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까요? 제 팬분들은 안개꽃 같아요. 안개꽃. 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안개꽃은 사실 네. 장미가 이렇게 있거나 뭐 라벤더가 있으면 그 주위를 감싸주잖아요. 항상 다발 보면 안개꽃이 네. 네. 감싸주고 있거든요. 네.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그 중간에 있는 꽃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네. 그런 꽃인데 또 요새는 또
안개꽃이 색깔별로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팬님들은 안개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네, 오늘 뭐 꽃밭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기 나요. 어디서 자꾸 꽃내음이. 그러니까 네. 안개꽃 네. 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개꽃 네. 향이죠 이게 지금.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좋죠 여러분. 자, 계속해서 키워드 여섯 번째예요. 그대라고요. 아. 네, 영어로는 Dear My라는 네. 제목을 담고 있는데. 글쎄요. 치열 씨가 음악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디얼 누구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저는 뭐 당연히 저희 팬님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도 음악을 했어요.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제가 음악을 해서 누군가 들어주길 바랬고 네. 그리고 제가 찍은 영상을 누가 한 번이라도 클릭해 주기를 바랬고 무대가 정말 소중했었고 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간절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팬님들이 네. 제가 훨훨 알 수 있게 비상할 수 있게 네. 날개가 되어주시고 또 제가 별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경연이라는 프로그램 뭐 저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 팬님들의 일인 것처럼 네. 함께 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그런 경연을 펼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팬님들이 그대라고요가 팬님이라고요가 네. 되는 거죠. 최근에 이 팬들한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네. 너무 많아요. 사실 저의 제가 드린 사랑보다 팬님들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때 마카오 행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쇼케이스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스텝을 통해서 들었어요. 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그때 이제 웨이브에서 중팬 분들께서 이제 컴백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오. 그 영상을 올렸는데 또 그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또 화제의 인물로 또 웨이브 3위까지 또 이름이 올라가고 그래요. 또 컴백에 맞춰서 또 이렇게 이벤트를 또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고 그거 외에도 너무 많아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밥차 그리고 제가 뭐 한다고 하면은 뭐 도시락 그리고 또 제가 노래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는 거 가지고 죽으로 주셨어요. 네. 그리고 옆에 또 저희 기자님들 드시라고 또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뭐 너무 많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네. 네, 성은이 만극합니다. 아, 네. 멋진 노래로 이렇게 보답하시면 그게 또 팬들에게 행복일 것 같아요. 당연히, 예, 당연한 거죠. 이번에 또 공식 팬클럽 생긴 거 아시죠? 네. 네. 정말 그 리더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네. 그 제가 정말 서울에 올라와서 제 손을 제대로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네. 막 습득을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정말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정말 팬님들 네. 그분들이 저를 리더해 준다 그래서 리더가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치어리니까 네. 둘이 합쳐서 치어리더 네, 그래서 치어리더라고 지었습니다. 네. 저희 리더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참 이 자리가 너무나 훈훈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죠. 네. 네. 일곱 번째 키워드입니다. 별, 그대. 별, 그대. 네. 이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네. 뮤직비디오를 함께 만나보기도 했는데 네. 직접 이게 가사를 쓰셨잖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남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어떤 곡인가요? 일단 별, 그대는 발라드지만 이제 셔플이 가미돼 있어요. 이제 네. 셔플이라는 게 이제 음을 당기는 건 너만 자꾸 떠올라 이렇게 당기는 그게 이제 셔플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네. 그 셔플을 사용해서 발라드지만 좀 처지지 않고 리듬감 있으면서 사계절 내내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곡입니다. 네. 가사를 직접 쓰셨는데 특히나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가사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기자회견 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바람에 실려 저기 별이 된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내 사랑이 피어나서 바람에 실려 별이 된다. 네 맞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 구절을 쓰면서 정말 야 나한테 이런
아, 내가 썼지만 너무 괜찮다. 네. 저희 이제 같이 곡을 써주신 이제 레언 씨랑 같이 네. 가사 작업을 하면서 나한테 이런 따뜻함이 네. 네. 너무 기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서 나한테 이런 행복한 사랑 충만한 글들이 나오나 보다 네. 라고 했었었는데 살짝씩 한 번쯤은 쓰다가 이렇게 아, 약간 오글 다시 쓰고 그랬던 적이 있어. 네네. 그래서 이 가사 중에 그 셀 수조차 없는데 네, 후렴구에 네. 저 하늘만 봐 왜 이렇게 좋은데 여기 뒤에 네. 왜 심장이 뛰는데 네.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을 정말 보면 이상하게 심장이 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팬미팅을 할 때에도 저희 팬분들이 네. 정말 잠깐 사인하는 시간에도 그 팬분들의 심장이 느껴질 정도로 긴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지금도 그래요? 저도요. 저도요. 정말 이렇게 대기할 수도 없고. 네. 아, 어떡하지? 엄청 빨리 뛰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이 첫사랑 소환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사랑을 그러니까 뮤비 보셨듯이 뭔가 자신의 첫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좀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고요. 그리고 진행형일 수도 있어요. 내용 자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네, 그런 뭐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생각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왕 따뜻한 노래를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좋은 일, 축가로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행복한 기운들이 정말 치열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앨범 타이틀 제목들로 키워드 토크 함께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팬분들이 표현한 건데요. 파도 파도 괜찮은 남자구나. 그렇죠? 응원할 만 나는 남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별 그대 우리 형 황치열 씨의 타이틀곡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바라봐.
밤 하늘에 너를 비추는 별이 되고 싶어. 운명 같아 기적처럼 생이 다는 그날까지 그대만 그리고 그대만 바라볼게. 너만 사랑한다고 내게 너뿐이라고 셀 수조차 없는데 멍하니 난 저 하늘만 봐. 감미로운 곡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요즘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하늘의 별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밤만큼 네. 뭔가 별이 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저는 매일 보고 있어서. 아, 네. 진짜 이 감미로운 남자. 아,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죠? 네. 집에 가기 싫죠? 네. 어떡하죠? 아쉽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우리 모두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게 오늘 이 무대를 시작으로 황채열 씨의 본격적인 앨범 활동이 시작이 되니까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우리 황채열 씨 마무리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황치열다운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저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Be Myself 정말 저다운 색깔을 많이 담았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팬분들 외에도 이 자리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저희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요. 너무 좀 부끄러워서. 예, 황철 씨.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롯데 면세죠. 네. 그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항상 그 제가 공항 갈 때마다 네. 제 사진 있는 걸 보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롯데 면세점에서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꼭꼭 감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꼭꼭 감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제가 항상 그 스프레이를 많이 쓰잖아요. 저희 네. 이제 세팅할 때. 근데 항상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TS 샴푸. 어쩐지. 네. 머릿결이 너무 좋더라. 항상 꼭꼭 감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꼭꼭 감고 있는 네. TS 샴푸 또 대표님이 아까 오셨어요. 그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또 응원의 메시지 또 남겨주시고 꽃까지. 네.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롯데 네. 메세점에서 또 오셔가지고 또 네. 응원 메시지 또 주시고 그리고 저희 또 코스메틱이죠. 시에르 코스메틱. 네. 네. 저의 이런 까만 피부를 밝게 빛나게 해주는 우리 시에르 코스메틱. 네.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잘난 게 없어요. 저희 팬님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광고주분들에게 네. 저희 팬님들 덕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저희 도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홍철 씨 오늘 함께하면서 굉장히 네. 촉촉한 감성에 젖었던 정말 너무나 소중한 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홍철 씨 치얼업 하길 바라면서 네.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